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에 사시는 국악사랑 김영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살림하면서 우리 것 좋아하기가 별로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살림과 국악사랑. 겁나게 어려웠지만은 내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 유기견 강아지 세 마리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구라든가 보름 때 하는 그런 동네에서 구슬하잖아요. 예. 그거 접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릴 때? 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육자배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벽에다 붙여놓고 시조 같은 거를 붙이면서 예. 아침에 꼭을 부시고. 고향이 어느 쪽이셨어요? 저 영광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김영수님 고향이 영광이시라라면은 예, 그 분위기 알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구 치고 놀 수 있었던 그런 건가요? 그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가씨 때는 그냥 다른 게 없잖아요. 장구를 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소풍 가고 오면 우리는 아가씨니까 우리끼리 야유를 가면 장구를 메고 가면 동네 진짜 아줌마들이 며느리 삼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아니 소풍 가는데 장구를 메고 갔어요? 예, 장구를 우리끼리 이제 아가씨들끼리 놀러 가면 저수지로 불갑 저수지로 장구를 메고 가서 장구 때리고 놀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아 그래요. 어머님은 육자배기 부르시고 아버님은 시조를 벽에다가 예. 써붙이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수님은 아가씨인데. 예. 근데 그런 쪽에 굉장히 내가 좀 흥미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예. 아 이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선생님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찾아와서 아 옆에서는 판소리를 배우는데 나는 남도 민요 뭐 뽕따래 가서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배우는데 그래도 이 노래도 좀 어렵더라고 처음에 접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이프 사다 놓고 계속 흐름만 그것도 짚어야지 그냥은 안 됩디다. 아 그래요. 예. 혹시 집안에서 우리 영수님한테 아, 지금 목소리가 좋거든요. 우리 영수님 목소리가 예. 김영수님 목소리가 좋은데 노래를 해봐라 또는 소리를 해봐라 그런 소리 들었나요? 그거는 우리 오빠랑 객지 직장생활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네가 배워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80년도 안 되고 78년도 정도 되니까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활하시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테이프도 듣고 또 학원도 찾아가고 예. 해봤더니 옆에서 판소리 하는데 나는 남도민요를 하고 있고 예. 그걸 이제 욕심이 또 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선생님이 장구도 해주시면서 진도아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부터 진도아리랑을 이제 새로 더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아시는 안산의 사장님 한 분이 그쪽으로 와라 해서 이제 그쪽에 가서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 받고 이제 배웠던 계기가 거기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 곡 하나하나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안산에서 또 풍물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예. 소문도 들었어요. 그럼 예. 우리 김영수님 욕심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풍물을 해서 대회도 나갔고 그래서 장구를 그래서 좀 하게 됐어요. 아 여고 시절 좋아했던 장구가 끝까지 따라오네요 지금. 예. 결국 풍물을 해서 대회까지 나갈 정도면은 예. 풍물도 뭐 안전반 선반 막 그냥 다 했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초지동에 그 둔뱀이 보유자 선생님 김석근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안산 올림픽 문화회관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초지동삼에서 계속 좀 했었죠. 예. 아 그때는 조금 전라도 말로 미쳐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그 안산 그쪽 분들에게 지역봉사 많이 했겠네요. 풍물놀이 농악회 뭐 같이 해서. 그때부터 보급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각 동사무소마다 뭐 풍물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경기민요라든가. 네. 근데 남도민요는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인데.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조금 드물었는데 판소리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아
남도 민요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아니야라 진도까지 찾아가서 강송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 남도 민요 자진 육자백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또 흥타령이들 좀 받아오기도 하고 예. 했는데 계속 연습이 안 되니까 예. 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좀 예. 많더라고요. 예. 생활에 있어서도 좀 자신이 있는 모습 같은데 과연 살림 하시는 것도 자신 있게 하셨을까요? 예. 저 지금 된장 다 담습니다. 집에서 아파트지만. 네. 그리고 저희 애들 결혼식을 두 놈 다 보냈는데 네, 네. 참 이바지라든가 어. 폐백 음식이라든가 집에서 다 해서 아하. 보냈습니다. 아하. 그러면 유폰이 산자 옷구이 이런 거 사실 만들기 힘든데 그런 것까지 해서 다 해서 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살림도 그렇게 떡부러지게 하면서 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살림을 더 열심히 했던 아, 것 같아요. 아, 바깥 어르신 저기 어떠셨어요? 그 남편 반응은 어떠셨어요? 전혀 반대 없어요. 호응을 예.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서 아침에 눈 뜨면 딱 글을 틀고 가사 들고 주방에다 놓고 그걸 흥얼거리면서 아침 준비를 해요.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로 아직까지 내가 부르고 못해도 불러도 시끄럽다 좀 싫다 이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신랑 충청도인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아니 어릴 때 이제 여고 시절 장구에서부터 남도 민요로 나 또 판소리로 풍물로 네. 그렇게 좋아해 주셨는데 예, 요즘은 또 새로운 또 도전하는 그런 대상 안 생겼어요? 어떻게? 지금은 대상이 작년에 1년 동안 진도 북춤이 너무 미쳐갖고 아. 진도 북춤을 지금 하는데 국악원에서 지금 진도 북춤하고 네. 지금 국악원에서 가야금 병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를 잠깐 멈추다 보니까 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좀 하고 싶다 해서 어떻게 연결 연결한 것이 박선옥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아. 지금 저 학원으로 또 그래요, 찾아왔어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이제 아하, 마침내 예. 예, 국악원에서 또 진도 북춤 예. 예, 배우고 가야금 병창하고 또 박선옥 명찬님한테 이제 예. 가야금 병창 제대로 또 배우시는군요. 예. 그럼 이왕이면은 그 가야금 병창 잠깐 선 한번 예. 보여주시죠. 그냥 예, 어느 제가, 대목 잠깐 해주시고 어느 노래. 제가 야울 삼경 예, 예. 제가. 그래요, 그래요. 더듬더듬이라도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국악 욕심도 많으신 김영수님의 가야금 병창 야울상경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야울상경 달벌금방 온다 온다 말만 하고 암은 김영수님의 가야금 명창 야울상경 잠깐 들었습니다. 예. 더불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돈타령도 신청할 겁니다. 신청할게요. 근데 이 진도북춤 얘기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국립국악원에서 참 그 문화학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강의하는 그런 자리들 많이 마련해 주고 계신데 거기에 진도 북춤 직접 배워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신나죠. 아, 그거는 예, 예.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에서 내가 그걸 딱 진도 북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완전히 미쳐갖고 앞에 앉아서 그냥 추임새를 막 넣어주다시피 하고 내가 이 북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아프던 것도 안 아파요. 그래요. 예.
아니 그 북을 앞에 메고 네. 추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요. 아, 암시랑도 아니에요. 어.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아, 저 북이 약간 무겁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됐는데 허리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부담 없어요? 아,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인데 네. 그것으로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안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해보니까 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어, 진도북춤의 그 명인 박병찬 명인께서 예. 북춤 추시다가 얼마나 신이 나셨든지 북채가 부러져서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는 또 한쪽 손에 있는 북채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그 그대로 신명스러운 신명 그대로 나는 예, 그런 장단들인데 어느 정도 지금 배워보셨어요 북춤 쪽은? 북춤이 지금 작년에 1년 하고 그 선생님한테 또 이쪽 학원에서 1년을 해서 예. 어, 거의 마스터는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무대 올라갈 거는 조금 짧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것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습 공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걸 연습 북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저녁에 잘 때도 한 번씩 훑어보고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장단도 맞춰보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발하고 손하고 같이 장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듬이 조금 어렵잖아 있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북 메고 예. 예, 손발이 같이 호흡을 맞춰 장단을 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군요. 예. 아,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박선웅 명창님 찾아온 이 가야금 명창 이쪽도 한 세상인데 예. 여기는 어떠세요, 또 이제? 그러니까 국악원에서 지금 현재 가야금 명창을 배우고 있지만 참 내가 이 이쪽 심화반 쪽으로 들어가기를 참 잘했구나. 왜? 거기는 무슨 대회가 있다면 연습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과 동시에 작품 하나가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참 후회 없이 지금 거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가 조금 부족해서 아 여 선생님 소리를 유튜브에서 한번 들었더니 너무 짱짱하고 참 좋더라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왔죠. 그러셨군요. 예. 예, 예. 혹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배워서 혹시 어머님 아버님 지금 어떠세요? 아버님은 지금 벌써 작고를 하셨고 네. 어머님은 지금 93세인데 어휴. 근데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은 아마 87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0세는 우리가 잔치를 해드렸는데 그때 네.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님 얘기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노래자랑이 벌렸는데 예. 엄마가 진도아리랑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80세 때요? 88세인가 아, 89세인가 예,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도아리랑을 부르시는데 그때 그 진도아리랑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예전하더라고요. 그때 가사 생각나세요? 어머니가 예. 불렀다면서 생각나죠. 그때 그 진도아리랑 가사가 세월아 갈래면 너 혼자 가지 아까운 내 청춘 왜 다리고 가느냐 아~ 이게 1절을 부르고 또 2절 부르는데 예. 아, 그 참 예, 어머님이 예. 예, 어머님이 구순을 앞두고서도 그 진도아리랑을 또 생일날 부르셨군요. 예. 예. 지금 올해 어머님 몇 살이신데요? 엄마가 올해 93세세요. 아 그래요? 예. 가끔 노래 흥얼흥얼 하실 정도가 지금도 가면 그게 이제 아마 육자배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장단을 못 맞추셔도 꼬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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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꼬만 노래를 하는데 나도 그 장단은 육자배기의 장단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손으로 때리시면서 흥을 맞추세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 김영수님 이렇게 많은 여러 분야 배우셨으니까 예. 우리 어머님 장수하시게 이제 생일 잔치 때는 북춤도 한번 쳐드리고 장구도 좀 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예.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데 지난번에 엄마 마음을 좀 상하게 해드리고 온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게 마음이 걸려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엄마가 몸이 굉장히 아프신데 예, 예. 참 어르신들 되면은 그 아끼는 게 습관화가 돼서
기침을 그렇게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방바닥을 냉골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아. 너무 속상해서 내가 엄마한테 좀 본의 아니게 그냥 좀 했던 게 아. 그래서 아, 엄마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김영수님은 어머니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시게 예, 그런데 어머님은 또 그것도 또 한 푼이라고요. 예. 또 그러시고 그러셨군요. 그래요. 뭐 앞으로 우리 꿈이 어떤 꿈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많이 배우셨는데 두루두루 배우시는데 앞으로도 또 더 배우실 거고 이제 우리 김영수님이 하고 싶은 장차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면 장차 생각은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생각은 못 해봤지만 조금 더 배워서 그냥 취미로 지금 배우다 네, 보니까 네, 네. 폭이 겁나게 넓어져 버렸어요 시방. 그래서 이제 네. 아 진도 북이랑 완벽하게 해서 그래도 가끔 섭외랑 두릅디다. 예, 예, 예. 돈 준다고. 그래서 공연도 하고 아하, 아 지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심화반 병창대회를 구례에 가서 예. 대회를 나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악원의 심화반이 나가서 금상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 지금 열심히 연습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수님 예, 앞으로도 이 많은 재주들 예, 가족과 그 다음에 이웃 여러 또 즐겁게 나누시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악사랑하시는 그런 말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예예 감사합니다. 야월 삼경 달벌궁